세계 2위 화장품 시장인 중국을 발판으로 고공성장했던 K-뷰티 산업이 성장 절벽에 직면했습니다.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화장품 업계의 중국 수출액은 3조 1,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% 감소했습니다. 표면적으로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봉쇄 여파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화장품 업계에 밀려 K-뷰티 산업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전문가들은 중국 현지 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 경쟁력을 키우고 미주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